안녕하세요. 고품격 토크 프로. 가끔씩 저도 공부하면서 참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 많았거든요. 그래도 계속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이분들의 음악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할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홍진경의 쉼표 두 번째 시간에 함께해 주실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라이브로 먼저 만나보시죠. 왜 웃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아서. 해서, 아니, 제가 이렇게 해서 가는데. 집중하는. 약간 무시하듯이. 아니야. 저 진경 씨. 아, 이거 찍지 마요. 아니, 네. 영상을 왜 찍어? 저 여기 통제 좀 부탁드릴게요. 피디님. 저 이러면 저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홍진경 씨. 아니 왜 또 웃어요? 아니 멋있어서 팬이었어요. 아, 정말 사실은 저희도 이 무대에서 특별히 준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저희가 춤을 안 추는데 홍진경 씨가 지금 찍지 마요. 프랑스 춤을 살짝 넣은 거예요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뒤에 등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미안해. 왜? 네. 잠깐만. 이런 식으로. 왜 그러세요? 예. 가사. 가사를 다 틀렸어요 지금. 이 가사도 왜 세요? 들고 해. 선배 들고 해. 나 또. 죄송합니다. 여기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빨리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녀를 사랑하게 된 일 그거야. 미안해요. 뭐야? 우는 거야? 우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예, 지금 잠깐 지금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친구 생각나가지고. 태호가 사실은 이별한 지가 좀 얼마 안 됐어요. 이별한 지 1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근데 진짜 노래도 진짜 더럽게 못하면서 너무 가지가지 하는 것 같아요. 갈래요. 아니 아무리 탑스타라도 지금 몇 번째냐고. 죄송해요. 2절 하자고? 아니 1절부터 가자고. 너무 못해도. 1절부터 가자고. 너무 못하네. 처음부터 가자. 아니 한번 갈게요. 그냥 여기서 갈게요. 그냥 가보고. 섞었어. 아예 고음이 못 올라가네. 아니 근데 그 이상했잖아. 죄송한데 그런 게 없는 데서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나 앞에서. 들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문화산책 홍진경의 쉼표. 세계 최고의 K-발라드 듀오 조남지대의 그녀는 날 친구라 불러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추억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 조남지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워낙에 세계적인 듀오를 또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요. 우리 조세호 씨 같은 경우에는 감수성이 또 풍부한 아티스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라이브로 하다가 울컥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었죠. 무대에 올라올 때는 온전히 그냥 무대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별한 지가 12년이 돼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잊지 못했어요. 갑자기 그 친구 얼굴이 떠올라서. 그래서 근데 그 친구도 세호 씨 알아요? 서로 간에 입장이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좀 사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오늘 그냥 저희가 빈손으로 오긴 그렇고 대한민국 최고의 또 MC이자 엄마이자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야? 이게 뭐야? 왜? 이게 뭐야? 진짜요? 그럼요. 아니 갑자기 명품을. 아니 사실 저희 뭐 조남지대가 뭐 진짜? 네 그래서 이거 홍진경 씨 뭐야 이게 네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네. 왜 지 런칭한 모자를 왜 여기다 담아서 줘? 저 장희 씨랑 저랑 입고 있는. 아니 일단 저희 지금 고품격 문화 산책. 아 그래서 일단은 홍진경 씨에 어울리는 샤넬 박스의 아모프레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입고 있는 핑크색. 아 너무 와, 활동성도 좋고. 어, 이거 뭐 고흐롱물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신사와도 함께하고 있고요. 야 쟤 좀 데리고 와. 고흐롱물. 아모프레. 3사이즈는 누나 거, 라일이 거.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문화산책 홍진경의 신표 조남지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날 친구라 불러 또 신곡을 발표하셨는데요. 어떤 곡인지 남창희 씨가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얼반 모던 발라드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요즘에 레트로가 유행을 하잖아요. 하지만 레트로에서 조금 더 모던한 느낌으로 약간 뉴트로적인 느낌의 그런 노래를 만든 노래고요. 잠깐만, 예. 뉴트로 스펠링 조세호 씨 혹시 아, 네,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굉장히 좀 무례한 나 그거 해야지. 샴푸 너무 잘 된 게 그냥 물로만 헹구고 나잖아. 머리가 지금 뻑뻑해. 나일이랑 저랑 광고 찍은 거예요. 아 네. 나일이가 얘기한 거야. 그 트로트 가수 같다는 거. 아 그게 이건가요? 이거 여기서 까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그럴까요? 이게 컨셉이 이렇게 레드랑 블루라서 이거 레드는 탈모 증상 완화, 이 블루는 소금 샴푸. 소금이 33%나 들어갔어. 그래서 33 소금 샴푸라고 해. 봐봐 여기 이거 만져봐. 여기 알갱이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이게 소금이에요. 어 시원해. 이 알갱이가 두피에 닿으니까 진짜 왜 환히 되게 시원한데요? 이건 진짜 고급 샴푸다. 오 속까지 시원해. 잠깐만 예. 뉴트로 스펠링 조세호 씨 혹시 아, 네, 그거는 굉장히 좀 무례한. 왜요? 어려워요? 사전에 얘기가 안 된 거는 저희가 조금 힘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없는 거를 갑자기 저희가 또 MC 재량이에요. 근데 세호 씨 이러시지 마세요. 너무... 이러시면 키 165인가 아, 크나요? 왜 뉴트로가 하나 가지고 그걸 스펠링을 뿐하세요. 왜? 스펠링을 왜 물어봐요?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에 어떤 그런 감정들을 좀 담아가지고 네네네네. 사랑하지만 상대방은 나를 그냥 친구라 부르는 그때 그 풋풋하고 뭔가 좋아하던 마음들을 이 노래에 함축적으로 담아봤어요. 아, 그리고 네. 이 노래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 요거는 좀 진정성 있게 갈게요. 프로듀서 로코베리가 좀 제작을 해주셨고 로코베리 베리 씨는 이제 안영민 씨입니다. 어, 안영민 그래서 씨. 예전에는 그렇죠. SG 워너비의 뭐 내 사람, 라라라 이런 노래에 또 작사를 꿈복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마들 태양의 후예, 호텔 델루나, 그리고 도깨비 그리고 나서 조남지대. 아니 근데 저도 진짜 누가 과연 이렇게 제작을 해주나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오, 제작자가 있었네요. 아, 근데 네. 그것도 이렇게 대단한 로코베리 같은 분이 그동안 우리 조남지대는 거기 지금 어디야, 바보야 왜 그래든 애절하고 슬픈 정통 발라드 곡만 좀 고집했는데 이번에는 또 미디엄 템포의 락을 기반으로 한 네네네. 락 발라드를 들고 나왔어요. 네네네. 이런 음악적 변화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은 계속 좀 아시아 쪽에서 많이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네네네. 이번에 이제 좀 북미 쪽으로 저희가 좀 진출하면서 락발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 북미라면 어느 쪽 지역인가요? 또 무례하시네. 자기가 아니 무례한 아니, 게 아니라 사랑받는 아니, 지역을 북미를 모르겠습니까? 대표적인 북미. 사랑받는 나라 하나만 얘기해줘요. 남미, 예. 북미, 예. 북미. 그러니까 세호 씨가 아직 피곤해서 예, 스케줄 때문에 사실 일단은 매니저는 내일 스케줄 취소하세요. 아무도 없는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어딘지 캐나다. 어. 그러니까 캐나다도 영어 써요. 알아요? 미국 캐나다 영어 써요. 다 그쪽이죠. 호주도 호주는 북미 아닙니다. 아니 호주도 영어 쓴다고 코알라. 어 조세호 씨. 네네네. 이번 곡이 미디엄 템포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미디엄 템포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듬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유독 그런 질문을 좀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쿵짝짝 쿵짝짝. 자, 요게 미디엄 템포예요. 슬로우는 쿵. 쿵짝 쿵짝. 혹시 리듬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스펠링? 리듬.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몰라서 아니, 몰라서 물어보세요. 공부 채널. 자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면 대답을 할게요. 공부 채널이에요. 리듬을 왜? 몰라서. 알. 다음 두 번째. R Y.
에이. 저 요즘 영어 배워요. Recently, I study English. 알겠습니다. 네. I study English. I am 말고 I study English. 이거 왜 하는 거야? 독특적인데. 남창희에게 발라드란? 저에게 발라드란 와인이에요. 와인은 한 가지 맛을 갖고 있지 않아요. 늘 새로운 향과 새로운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너무 좋네요. 예. 자, 조세호에게 락이란? 아, 오래된 숙제예요. 계속해서 락을 생각하고 있고. 아니 누가 숙제 줬는데? 아직까지도 잘못 풀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전에 조남지대의 곡을 작곡해 주신 안영민 작곡가님께 두 분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 저 깜짝 놀랐네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안영민 작곡가님께서 조남지대의 메인 보컬은 남창이다. 조세호는 남창이 목소리에 그저 조미료 양념일 뿐이라고 하셨는데요. 아, 진짜 두 분이 그렇게 대답을? 예예. 기분 안 좋은데? 아니. 저는 뭐 메인 보컬인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해요. 자, 안용민 작곡가님께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두 분 보컬의 장단점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오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예. 창희는 미성으로 음색이 좋다. 맞아. 진짜 그래서 감정 조절이 잘 된다. 잘해. 다만 그래서 그런지 목이 조금 빨리 상하는 편이다. 좀 그래요. 맞아요. 네, 이런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세호의 보컬은 완벽한 노래방용 보컬이다. 이런 얘기. 이거 단점이고. 술 먹고 부르는 느낌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래방에 가는 경우가 한 잔 마시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취중진담, 전람회 소울.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안영민 작곡가님께 국내 조남지대에 견줄 만한 아티스트가 있을지 누가 있을지 좀 여쭤봤더니 그녀는 날 친구라 불러 늘 옆에 서 있으니 키 작고 못난 나라서 나를 안 봐줄 것 같은데 꿈에서만 그녀를 만나지 좋은 사람 되어 네 앞에 설게 아직 부족한 나겠지만 잘할게 날 받아준다면 뭐든 다 하고 싶어 진정 나의 사랑 내 전부야 내 모든 걸 다 바치겠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건 그녀를 사랑하게 된 일 그거야 술 한잔 하면 또 생각나 이 밤은 너무 길어 그녀를 생각할수록 전화를 또 하고 싶어져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좋은 사람 되어 네 앞에 설게 아직 부족한 나겠지만 잘할게 날 받아준다면 뭐든 다 하고 싶어 진정 나의 사랑 내 전부야 내 모든 걸 다 바치겠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건 그녀를 사랑하게 된 일 그거야 그녀가 나를 볼 때면 가슴이 터질 듯해 이젠 그녀에게 말하고 싶어 친구가 아닌 연인으로 내 곁에 있어
있어달라고 품에 꽈갖고 싶어. 나를 거절해도 난 괜찮아. 다시 또 그녀를 기다리면 돼.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건 그녀를 사랑하게 된 일 그거야.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